팀원이 멀고 세트는 왼쪽 부시 쪽으로 들어간 게 아까 보였어요. 근데 앞으로 나가면서 왼쪽 부시로 좀 붙어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각을 주게 되었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리 조절이 실패했죠. 스웬스키를 막기 전에 중량을 사용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요. 상대가 대략 30초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알리가 있고 스테페가 라인을 밀고 들어오죠.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 넥서스 공격핑을 좀 강하게 찍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젤이 이 판정이 좋지 않아요. 세트 2한 때는 이길 수가 없고 방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순간적으로 조냐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었죠. 라인 상황은 좋고 상대 체력은 안 좋죠. 넘어가면서 강화 W를 사용했으면 아마 매드무비가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원디리교과서님은 충분히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가끔씩 보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플레이하는 것과 본인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서 봐주시고 뒷부분에 풀게임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피드백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처치했습니다. 아주 당했습니다. 저기 처치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중입니다. 위험합니다. 가는 중입니다. 중입니다. 가는 중입니다.
적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적은 장로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믿어라!